8. 굉장히 무섭고 결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풍차 모험에서 용감한 돈키호테가 행한 멋진 사건과 좋게 기억할 만한 사건들에 대하여 이런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가고 있던 이때 들판에 서 있는 풍차 30에서 40개를 발견하자 돈키호테는 즉시 종자에게 말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행운이 우리 일을 마련해 주는구나. 친구 산초 판사여, 저기를 좀 보게. 3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네. 나는 싸워 저놈들을 몰살시킬 것이야. 그 전리품으로 부자가 될 걸세. 이것이야말로 정의의 싸움이며 사악한 씨를 이 땅에서 없앰으로써 하나님께 크게 봉사하는 일인 게지. 거인들이라뇨? 산초 판사가 물었다. 저기에 있는 저놈들 말이네. 죄인은 대답했다. 기다란 팔을 가진 놈들 말이야. 일회가 나 되는 팔을 가진 놈들도 있군.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저기 보이는 것은 거인이 아닙니다요. 풍차입니다요. 팔로 보신 건 날개인데 바람의 힘으로 돌아서 방아를 움직이죠. 보아하니, 돈키호테가 말했다. 자네는 이런 모험을 도통 모르는 모양이구먼. 저건 거인이야. 겁이 나면 저만치 물러나서 기도나 하게. 그동안 나는 저놈들과 지금껏 보지 못한 맹렬한 싸움을 벌일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돈키호테는 그가 싸우고자 하는 저것들은 절대 거인이 아니며 풍차라는 종자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로신한테 박차를 가했다. 놈들이 거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므로 그에게는 종자 산초의 말이 들리지 않았고 가까이 갈 때까지 상대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큰 소리를 지르며 돌진했다. 도망치지 마라, 이 비겁하고 천한 자들아. 너희들을 공격하는 사람은 이 기사 한 명뿐이다. 이때 바람이 불어와 풍차의 커다란 날개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본 돈키호테는 소리쳤다. 비록 내 놈들이 저 거인 브리아레우스보다 많은 팔을 휘둘러댄다 할지라도 내 놈들아, 나한테 혼날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돌시네아에게 이런 위기에 처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온 마음을 다해 빌었다. 그는 방패로 몸을 가리고 옆구리에 창을 낀채 전속력으로 로신한테를 몰아 맨 앞에 있는 풍차로 돌진하여 날개에 창을 꽂긴 했으나 바람이 세차게 불어 날개가 돌아가자 그 창은 박살이 나고 사람과 말도 함께 달려가다가 들판으로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졌다. 산초판사가 그를 구하려고 당나귀를 급히 몰아 달려가 보니 주인은 꼼짝달싹 할수 없는 상태였다. 로신한테가 함께 넘어지는 바람에 그 충격은 실로 컸다. 아이고 맙소사, 산초판사는 말했다. 제대로 살피고 일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건 풍차라고요. 머릿속에 그런 해괴한 생각을 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그걸 모르겠냐고요. 입 다물게 친구 산초여.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변화무쌍한 것이네. 내 생각이, 아니, 생각이 아니라 진실인데. 나의 서재와 책을 훔쳐간 그 현인, 프리스톤이 승리의 영광을 내게서 앗아가려고 거인들을 풍차로 둔갑시킨 게야. 내게 품고 있는 그자의 적의가 이 정도란 말일세. 그러나 그자의 사악한 술법도 내 선의의 칼 앞에는 별볼일 없게 될 거야. 하나님께 맡깁시다요. 산초판사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그를 부축해 일으켜 등을 반이나 다친 로신한테 위해 다시 올려놓았다. 두 사람은 이 모험을 이야기하면서 푸에르토 라피세로 계속 나아갔다. 돈키호테의 말에 의하면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인 만큼 여러 가지 많은 모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창이 없어진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던 돈키호테는 종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책에서 읽어 기억하기로 디에고 페레스 데 바르가스라는 에스파냐 기사는 싸움 도중에 칼이 부러지자 떡갈나무의 굵은 가지인지 줄기인지 하나 꺾어 눈부신 활약으로 엄청난 무어인들을 때려눕혔지. 그래서
마추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후 그 사람은 물론 자손들까지 바르가스 이 마추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하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덕갈나무나 참나무를 발견하게 되면 그런 줄기나 내가 염두에 둔 좋은 가지를 꺾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라네. 그걸로 무훈을 세울 작정이야. 그런 믿을 수 없는 일을 구경하고 그 증인이 될 수도 있으니 자네는 참으로 행운할세. 하나님의 뜻에 달렸지요. 산초가 말했다. 저는 나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모두 믿습니다요. 그건 그렇고 몸을 좀 똑바로 세우세요. 반쯤 기울어져 계십니다요. 굴러 떨어지셨을 때 몹시 다치신 모양입니다요. 그런 모양이군.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가 아프다고 하지 않는 이유는 편력기사는 다쳐서 창자가 밖으로 삐져나온다 해도 아프다고 신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네. 그렇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해 주셔야 제가 편하겠는데요. 저 같으면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프다고 할 텐데 말입니다요.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게 편력기사 종자들의 법도가 아니라면 말입니다요. 돈키호테는 자기 종자의 순박함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제든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좋다고 일렀다. 그리고 그때까지 자기가 읽은 기사의 법도 중에 그렇게 하면 기사도 정신에 어긋난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산초가 점심을 드실 때라고 주인에게 말했지만 그는 생각이 없으니 자네나 먹고 싶을 때 먹도록 하라고 대답했다. 허락을 받은 산초는 당나귀 위에 최대한 편한 자세로 앉아 자루에 넣어둔 것을 꺼내 먹으며 주인의 뒤를 아주 천천히 따라갔다. 이따금씩 말라가 최고의 양조장 주인도 부러워할 정도로 술통을 입에 대고 맛있게 마시기도 했다. 그런 식으로 술을 홀짝 대며 가고 있자니 주인이 자기에게 한 약속은 까맣게 잊혔고 모험을 찾아 돌아다니는 일이 아무리 위험하다고들 해도 그에게는 힘들기는커녕 오히려 아주 편하게 느껴졌다. 결국 그날 밤은 나무들 사이에서 보냈다. 돈키호테는 그 나무들 가운데 창으로 쓸만한 마른 가지 하나를 골라 꺾은 후 부러진 창의 날을 빼 그 끝에 붙였다. 그날 밤 돈키호테는 자신의 주인 돌시네아를 생각하느라 온 밤을 뜬눈으로 지새웠다. 기사들이 사모하는 여인을 추억하느라 숲이나 황야에서 며칠 밤을 뜬눈으로 지새운다는 내용을 책에서 읽은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였다. 산초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배추국물 같은 것이 아닌 든든한 음식으로 배를 채운 까닭에 단번에 잠이 들었다. 주인이 깨우지 않았더라면 얼굴로 떨어지는 햇살도 새로운 하루를 노래하는 수많은 새들의 즐거운 노랫소리도 그의 잠을 깨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더듬더듬 술통을 찾고선 어젯밤보다 술이 적어진 것을 알았는데 빠른 시일 안에 그 부족한 것을 채울 방도가 없어 보여 가슴이 아팠다. 돈키호테는 아침 식사도 하지 않으려 했다. 앞서 말했듯이 달콤한 추억으로 배를 채우고자 함이었다. 그들은 다시 목적지인 푸에르토 라피세를 향해 길을 떠나 오후 3시쯤 그곳에 도착했다. 산초판사여, 이곳이야말로... 푸에르토 라피세가 보이자 돈키호테는 말했다. 사람들이 모험이라 부르는 것에 팔꿈치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이라네. 자네는 내가 아무리 큰 위험에 빠졌다 하더라도 나를 지키기 위해 자네의 칼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두게. 물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막돼먹은 천한 무리라면 도울 수 있지만 상대가 기사일 경우에 자네는 정식 기사로 서품을 받을 때까지 나를 도와서는 안 되네. 그건 기사의 법도에 어긋나며 인정되지도 않네. 걱정 마세요, 나리. 산초가 말했다. 저는 그저 나리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요. 더군다나 저는 평화로운 것을 좋아하고 소란이나 싸움에 말려드는 일은 아주 싫어한답니다요. 제 몸을 지켜야 할 경우에는
그런 법칙에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든 사람이 만든 법이든 자기를 욕보이려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은 허락되니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나 기사에게 덤벼들어 나를 돕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자네의 천성적인 과격함을 자제하라는 말일세. 그렇게 하겠다니까요. 산초가 대답했다. 주의를 지키듯 그 규칙을 지킬 겁니다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성 베네딕트 교단의 사제 두 명이 낙타를 타고 길에 나타났다. 두 사람이 타고 있는 노새가 낙타만큼이나 컸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이었다. 그들은 먼지와 햇빛을 막기 위한 가리개를 하고 양산을 받쳐들고 있었다. 마차 한 대와 네댓 명의 말탄 사나이들과 노새를 끌면서 걸어오는 두 명의 하인이 그를 뒤따랐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마차에 탄 사람은 비스카야 지방의 한 부인으로 남편을 만나기 위해 세비야로 가는 중이었는데 그 남편은 아주 명예로운 임무를 띠고 인디아스로 부임해 갈 예정이었다. 그들 모두 가는 방향은 같았지만 두 사제와 이 부인은 일행이 아니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그들을 보자마자 자기 종자에게 말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모험이 될 것이야. 저기 보이는 시커먼 물체들은 분명 저 마차로 어느 공주를 유괴해가는 마법사들이 틀림없네. 그러니 내 힘을 다하여 이 불의를 무찔러야겠다. 이번 일은 풍차 사건보다 더 심각하겠는걸? 산초가 중얼거렸다. 잘 보십시오, 나리. 저건 성 베네딕트 교단의 사제들이고 마차를 타고 있는 건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요. 무엇을 하시든지 제대로 좀 보시라는 말씀입니다요. 그렇게 악마한테 홀리셔서 어쩐답니까요?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던가,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자네는 모험이 뭔지 제대로 모른단 말이야. 내 말이 틀림없네. 곧 알게 될 걸세. 이렇게 말하고 돈키호테는 앞으로 나아가 두 사제가 오는 길 한복판에 버티고 섰다. 그러고서 자신의 목소리가 충분히 들릴 만큼 그들이 가까이 이르자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천하에 둘도 없는 악마 같은 놈들아. 지금 당장 그 마차에 태워 강제로 데려가는 공주들을 풀어놓지 못할까? 그러지 아니하면 내 놈들의 악행에 대한 정당한 벌로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제들은 돈키호테의 모습과 그의 말에 놀라 말고삐를 당기고 서서 대답했다. 기사님, 저희들은 천하에 둘도 없는 악마 같은 이들이 아닙니다. 그저 길을 가고 있는 성 베네딕트 교단의 사제들로 저 마차에 강제로 납치당한 공주가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런 말이 내게 통할 것 같은가? 이미 너희들의 정체를 알고 있다. 이 사기꾼아.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러더니 그는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로신한테 박차를 가하며 창을 아래로 겨눈 채 사납고 맹렬하게 첫 번째 사제에게 덤벼들었다. 만일 사제가 노새에서 떨어져 버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죽지는 않았더라도 크게 다쳐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을 것이다. 자기 동료가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보자 두 번째 사제는 성처럼 크고 건장한 노새를 바람보다도 빠르게 몰아 들판을 내달리기 시작했다. 산초는 땅바닥에 있던 사제를 보고 자기 당나귀 위에서 가볍게 내리더니 그에게 덤벼들어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사제의 두 하인이 다가와 왜 옷을 벗기느냐고 묻자 산초는 자기 주인 돈키호테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니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대답했다. 농담도 모르고 전리품이니 싸움이니 하는 말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인들은 돈키호테가 벌써 저쪽 마차에 타고 있던 여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잠깐 떨어져 있는 틈을 타 산초에게 덤벼들어 땅바닥에 때려눕힌 뒤 턱수염을 몽땅 뽑고 발길질을 해 그를 기절시키고 말았다. 쓰러져 있던 사제는 하얗게 겁에 질려 덜덜 떨며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말에 올라 동료의 뒤를 쫓았다. 동료는 멀찌감치 떨어져 사건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등 뒤에서 악마가 따라오기라도 하는 듯 몇 번이나 성호를 그으며 사건의 결말을 볼 엄두도 내지 않고 가던 길을 재촉했다. 말했듯이 돈키호테는 마차 안에 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부인, 아름다우신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어떠한 명령이라도 받들겠습니다. 당신을 납치한 저 오만방자한 자들이 저의 이 튼튼한 팔에 의해 땅바닥에 사지를 뻗어버렸습니다. 부인을 구해드린 이 사람의 이름이 궁금하실까 하여 말씀드리오니 저는 편력기사이자 모험가로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돌신의 아들 토보소님에게 마음을 바친 돈키호테 델라 만차입니다. 제게 은혜를 갚으시겠다면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엘토보소로 가셔서 저희 귀부인에게 제가 보냈다고 하시면서 당신의 자유를 위해 제가 한 일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마차를 호위하며 가던 하인들 중 하나가 돈키호테가 한 말을 모두 듣고 있었으니 그는 비스카야 사람이었다. 돈키호테가 마차의 행로를 막고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엘토보소로 다시 돌아가라는 소리까지 하자 그는 돈키호테에게로 다가가 그의 창을 움켜잡고 형편없는 에스파냐 말과 더 형편없는 바스크 말로 이렇게 말했다. 이봐, 빌어먹을 기사. 하나님을 두고 말하는데 만일 마차를 보내주지 않으면 여기 계신 이 비스카야님이 확실하게 내 놈을 죽여주지. 돈키호테는 그의 말을 아주 잘 이해하고는 참으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가 기사가 아니었기에 망정이지 기사였다면 벌써 나는 너의 미련함과 오만함을 벌했을 것이다. 이 불쌍한 인간아. 이 말에 비스카야 사람이 대답했다. 내가 기사가 아니라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컨대 내 놈은 거짓말쟁이다. 만일 내 놈이 창을 버리고 칼로 덤빈다면 누가 원하는 것을 얻을지 보게 될 것이다. 이래봬도 비스카야 사람이라면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악마에게서나 다 기사님이시다. 이놈아, 이래도 계속 거짓말을 할래? 어디 혼 좀 나봐라. 이건 아그라헤스의 말이렸다. 돈키호테가 앙수했다. 돈키호테는 창을 땅에 버리고 칼을 뽑더니 방패를 단단히 움켜쥐고는 상대의 목숨을 끊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비스카야인을 향해 덤벼들었다. 그가 공격해오자 비스카야인은 빌려타고 있던 형편없는 노새가 못 믿어워 내리려 했지만 그럴 틈이 없어 단지 칼만 꺼내 들 수밖에 없었다. 마침 마차 옆에 있었기에 그는 그곳에서 쿠션 하나를 꺼내 방패로 삼았다. 두 사람은 불구대천의 원수라도 되는 듯 맞붙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을 말리고 싶었지만 비스카야인이 그 형편없는 말로 만일 이 싸움을 끝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주인마님이건 누구건 간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기 때문에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마차 안에 있던 부인은 놀라기도 하고 겁도 나서 마부에게 마차를 거기서 좀 떨어져 세우게 하고는 멀찌감치 서 이 치열한 싸움을 바라보았다. 싸움이 시작되자 비스카야인이 칼로 돈키호테의 어깨를 세게 내리쳤다. 만약 방패로 막지 않았더라면 그의 허리까지 갈랐을 터였다. 돈키호테는 그 무자비한 공격에 고통을 느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오, 내 영혼의 주인이자 아름다운 꽃인 돌신에하여 그대의 기사를 구해주소서. 그대의 훌륭한 뜻을 세우고자 난 공경에 빠졌습니다. 이 외침이 나온 것과 칼을 움켜쥔 것과 방패로 몸을 가린 것과 비스카야인에게 덤빈 것이 모두 한순간에 일어났다. 이 한판으로 모든 것을 끝내자는 작정이었다. 돈키호테의 엄청난 기세를 보고 상대가 여간내기가 아님을 짐작한 비스카야인은 자기도 그와 똑같이 맞붙으리라 결심했다.
그래서 쿠션으로 몸을 단단히 가렸지만 노새를 움직이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노새는 이미 지쳐있는 데다 그런 종류의 싸움에 익숙하지 않아 한 발짝도 뗄 수 없었던 것이다. 말한 바와 같이 동키호테는 칼을 높이 들고 상대를 두동강 낼 결심으로 이 빈틈없는 비스카야인에게로 내달렸으며 비스카야인도 똑같이 칼을 들고 쿠션으로 몸을 가린 채 그를 기다렸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그들이 서로 위협하는 가운데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것을 두려움에 떨며 지켜보고 있었다. 마차 안의 부인과 하녀들은 지금 처한 큰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주십사 에스파니아에 있는 모든 성상과 성물에 대고 천만 가지 기도와 봉헌경을 올리기에 바빴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점은 이 이야기의 작가가 바로 이 순간 이 대목에서 이 싸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끝맺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그가 적어온 것들 외에는 더 이상 동키호테의 무훈에 관한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을 쓴 제2의 작가 또한 그토록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망각의 법칙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라만차의 천재들이 이 이야기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아 이 유명한 기사를 다루는 그 어떤 서류도 책상이나 문서 보관실에 남겨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희망을 갖고 이 재미있는 이야기의 결말을 찾아내는 일을 단념하지 않았다. 다행히 하늘이 그를 도왔는지 제2부에서 보게 될 바와 같은 결말을 발견할 수 있었다.